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네. 연인들이 네. 죽고 못 살겠는데 궁합이 안 맞다고 해서 그래서 뭐 집안에서 반대하거나 어디 가서 그 점을 봐도 좋은 얘기를 못 듣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근데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해서 앞으로 100년 해로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한테 뭐 어떤 비방 없을까요? 어떤 비방이라기보다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탈바꿈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밖은 이제 방침이라기보다 비방이라기보다 네, 네. 이것도 하나의 생활의 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여자든 남자든 네. 사람들한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한 번에 결혼은 안 되고 두 번 세 번에 결혼을 할 수 있는 해야만 나는 그런 사주를 타고 태어난 사람이다. 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이 두 부부가 이 부부가 만났을 때는 한 사람이 명을 재촉한다. 네.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아니면 이 사람들은 정말 살 수 없는 부부다. 네. 정말 삼충살이든 무슨 파살이든 해살 모든 게 다 포함이 돼가지고 네. 정말 살 수 없는 관계다. 만났다 옆에 붙어 있었다 하면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 네. 그런 부부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이제 가장 제 우리 신도분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분은 정말 이 부부가 같이 살 수가 없는 부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부가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자식이 이제 옳은 자식이 나온다 해도 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비중이 있는 그런 부부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자식도 물론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환란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물론 이렇게 우리 이제 저와 인연이 돼서 물론 이제 불도 밝히고 그렇게 이제 좀 기도 정성을 드리면서 살아온 부분도 이제 있지만 네. 이제 이 부부가 정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네. 그 부분은 잠시 좀 별거를 했어요. 별거를 해가지고 그게 일단은 하나의 또 방침 아닌 방침이 될 수 있더라고요. 아, 전환점을 그쵸,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같이 살아야만 부부는 아니잖아요. 네. 요즘에 그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부부가 서로 이제 이혼은 하지 않고 네. 같이 잠시 좀 떨어져서 사는 거 그걸 뭐라 그러지? 별거 말고 또 뭐 나이 드신 분들 하는 게 있던데. 네. 저도 그거 아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영어가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잠시 떨어져 살면서 이제 결론은 다시 또 재결합을 하셨어요. 네. 물론 이제 우리 이제 저희 신당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이제 빌어드린 부분도 있고 또 본인도 이제 좀 이제 불을 밝힌 그것도 있지만 네. 첫째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불꽃에 튀면.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사람의 또 예를 들어보면 네. 이렇게 왜 우리가 뭐 이띠와 사주팔자를 넣기 전에 네. 뭐 이띠와 뭐 무슨 띠와 무슨 띠가 살면은 정말 안 좋다는 그런 절대 안 된다 그렇죠? 뭐.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또 이제 뭐 결혼을 몇 번 해야 되는 네. 그런 살을 타고 난 사람이다 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먼저 갑니다. 네. 결혼을 몇 번 해야 되는 사람. 네. 우리 이제 연예인들이죠. 연예인들이요. 연예인들은 이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 결혼을 몇 번 해요. 한 드라마에 들어가다 보면 이 드라마에서도 결혼도 하고 저 드라마에서 결혼하죠. 네. 근데 이 연예인들을 보면 몇 번 결혼을 해야 될 그런 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많고 네. 또 우리 같은 이렇게 신줄이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네. 이제 드라마 속에서 결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실제로 결혼을 해가지고는 잘 사시는 분도 많단 말입니다. 그쵸?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그리고 이제 또 실생활 속에서 또 보면, 이제 결혼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그런 부부들. 실제로, 이건 실제 부부예요. 네.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네. 결혼해서 같이 살아요. 네. 근데 호적상. 네. 서류로만. 네.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결혼, 이혼, 네. 재혼, 네. 또 이혼, 네. 또 재혼, 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 그렇게 액땜을 하시는 거예요? 어, 그것도 이제 하나 액땜이죠. 오. 신기하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물론 이렇게 저번 시간에 띠별 궁합도 제가 이렇게 이제 촬영을 했지만, 네. 우리가 좋은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서 좋은 궁합이 있는 반면에, 네. 또 이렇게 안 좋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살이 들어서 안 좋다. 우리가 궁합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심지어는 뭐 별자리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태어난 별자리로.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사주에서, 사주팔자에서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당사주를 해가지고 그런 쪽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 여러 방면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또 네. 타로로도 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100% 안 좋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피해 가실 수는 있지만, 네. 또 그렇게 100% 안 좋은데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 예.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비는 데는 무쇠도 녹인다. 네. 어, 그렇죠? 네. 정말 우리가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정말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 빌어야죠. 네. 큰 산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한번 연락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네. 분들 오십시오. 네. 제가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게 제일처럼 상담을 해서 제가 또 영적으로 또 우리 신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다 함께 해서 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정말 성심성의껏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